네가 내 친구도 괴롭혔냐? 그렇게 나를 괴롭히면 안 되지. 괴롭힌 적 없는데? 너 내가 1학년 짱인 건 알고 있지. 그 짱은 누가 정해주는 거야? 야, 따라 나와. 싫은데? 그래, 오늘은 이거다. 여기 쿠모 영화를 즐겨보는 남자 태수. 태수는 외딴 섬에서 쿠모스타 원표를 보며 닮고 싶어하는 10대 소년입니다. 어느 날 태수를 찾으러 먼 길을 온 한 남자. 저기 학생. 쿠모 수련 중이었던 태수는 낯선 남자의 접근을 차단하는데 이 남자는 한 팔만으로 가볍게 태수의 공격을 막으며 갑자기 겨루기를 시작하게 되고 잠깐의 터치로 태수를 알아보죠. 내가 태수구나. 10년 넘게 얼마나 찾아다녔는지 아세요? 어서 발음부터 말해. 아버지! 태수 데려갑니다. 이 남자의 정체는 태수의 작은 아빠 익성. 익성은 갑자기 잠적해버린 아버지를 찾으러 10년 넘게 다녔고, 태수 제가 키우기로 했는데 그렇게 사라지시면 어떡해요? 조금은 늦었지만 태수를 데려간다고 얘기합니다. 직접 쓰신 겁니다. 정리하고 같이 서울 가요. 몰라. 그러니까 돌아가신 아빠의 동생분이라는 거죠? 원래 저를 키우기로 하셨는데 할아버지가 저를 데리고 10년 넘게 도망 다니신 거고요. 태수는 숨겨진 과거를 알게 되었고 그동안 내색은 못했지만 이제라도 평범한 또래들처럼 살 수 있는 기회를 잡기로 하죠. 저도 친구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사실 섬에서 할 수 있는 게 한정적이라 쿵우를 배웠지만 학교와 친구를 바란 태수는 바로 떠나기로 하죠. 저도 지긋지긋한 섬 생활 안에서 얼마나 좋다고요. 갑니다! 어떠한 일 있어도 쌈박질하면 다시 섬으로 오게 될 거야. 태어나서 도시에 처음 와본 태수는 보이는 모든 게 신기한데요. 여기가 작은 아빠네 집이에요? 지내기 불편하진 않을 거야. 고층 아파트에 들어가는 입구조차 신세계였고. 뭐하니? 서울엔 신기한 게 많으니까 항상 적어두려고요. 어서 와요. 작은 엄마라고 편하게 불러. 네, 작은 엄마. TV로만 보고 먹어보지 못한 음식들도 너무 맛있었습니다. 우리 아이프 음식이 이렇게 맛있게 먹는 사람이 있다니. 많이 먹어. 내 몫까지 다 먹어. 어? 다 먹어. 그리고 또 하나의 가족 구성원인 익성의 딸 은정. 오늘부터 같이 지내기는 친척 태수. 가볍게 무시당하고 말죠. 나와서 태수랑 인사 좀 하라고. 안 나오면 이번 주 용돈 없다. 동갑내기 사촌 태수. 김태수라고 합니다. 매우 반가워요. 그래, 반가워. 난 은정이라고 해. 아빠가 은정이랑 같은 반에 갈 수 있게 해놨는데. 아 진짜? 왜 같은 반이에요? 다른 반으로 바꿔줘. 다음날 수업을 알리는 종소리가 울리고 태수는 생전 처음 또래들이 있는 학교에 와보게 됩니다. 앉으라고! 아, 자기소개. 여기에 써도 되나요? 오케이. 이어지는 태수의 자기소개 타임. 안녕, 반가워. 나는 클테 지킬 숫자를 쓰는 김태수라고 해. 너무 기쁘다. 너무 설레고 반가워. 앞으로 잘 부탁해. 처음 보는 캐릭터라 신기했지만 분위기는 나쁘지 않았죠. 저쪽 가서 앉으면 되겠다. 감사합니다. 제발 모른 척했으면 하는 은정과 마냥 좋은 태수. 첫 수업을 마친 태수는 새로운 친구들을 알아가게 되는데요. 반가워. 나 경진이라고 해. 이경진. 나도 반가워. 경진아. 근데 보통 쉬는 시간은 뭐 해야 돼? 화장실 가거나 아 매점 가서 간식 먹거나? 매점? 학교 안에 슈퍼마켓 있다고? 어 그치. 1층 강당 옆에. 짝꿍 경진은 서울 토박이자 새내기 유튜버. 경진은 좋은 소재거리에 득템한 기분으로 핸드폰을 꺼내게 되죠. 어디서 해야 돼? 아! 나 이거 알아. 어제 해봤어. 영상 통화가 그거지? 섬마을 소년이 과연 이 정글보다 험난한 학교 생활에 적응할 수 있을지 지켜보시죠. 아우 좀. 뒤를 이어 다른 반에서 넘어온 일진 무리들. 우리 반 좀 그만 와. 민혁은 학교장이자 미란이주와 자주 고백하러 오게 되지만. 절대 그럴 일 없어. 개똥 같은 소리 하네. 누가 쳐웃어? 매번 거절당할 때마다 반 분위기를 와우. 험하게 만들고 가죠. 역시. 그럼 미란아. 또 올게. 이어 일진 패거리들의 소란이 시작되고. 그럼 웬만하면 좀 사귀지.
근데 쟤넨 뭐 하는 애들이야? 안경, 뭔 수다를 그렇게 떨고 있어? 태수의 말에 일진들이 다가와 기선제압을 하게 되는데요. 전학생이야? 오늘부터 학교 처음 다니는 김태수. 청진하게 생겼네. 촌에서 왔으니까. 혼나기 싫으면 내가 왜 혼나? 태수는 무서운 것보다 처음 만난 친구끼리 왜 이러는지 궁금했습니다. 그러나 계속 듣자 하니 싸움을 신청하는 자세로 받아들여졌고 좀 이상한 친구들이네. 야, 어떤 뜻인지 이해돼서 곧바로 공격 태세로 전환하죠. 남들 학교 다닐 때 10년 넘게 쿵우 수련을 한 태수에게 일진들의 움직임은 장난에 불과했고 대적할 자가 없던 학교에서 일진들을 가지고 놀던 태수는 한 대도 때리지 않으면서도 손쉽게 제압해버립니다. 이런 태수는 학교에 오자마자 일사가 돼버리죠. 발차기! 보셨죠? 저게 고등쿵포 김태수의 발차기입니다. 다음날 경진은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 태수를 컨텐츠로 쓰게 되고 그래도 착해 보이는데? 착하다고? 민혁이 좋아하던 미란이 호감을 갖게 됐죠. 그리고 태수는 친구들이 좋아하니 쉬는 시간마다 쿵우를 보여주게 됩니다. 나 신경 쓰지 말고 계속해. 그러던 중 소식을 들은 민혁이 찾아오게 되는데 어딨어? 김태수가 누구냐? 어제에 이어 분위기를 직감하죠. 네가 내 친구도 괴롭혔냐? 그렇게 나를 괴롭히면 안 되지. 괴롭힌 적 없는데? 너 내가 1학년 짱인 건 알고 있지? 그 짱은 누가 정해주는 거야? 야, 따라 나와. 싫은데? 어제보다 한 명이 추가된 상황임에도 전혀 당황하지 않고 우산을 활용한 다양한 기술을 보여주며 이번에도 직접적인 타격 없이 한 대도 맞지 않고 세 명 모두를 제압하는데 1분도 걸리지 않았죠. 아씨. 야 미란아, 우리 이따 밥 먹으러 갈까? 싫어. 싫대. 네, 오늘은 여기까지 하자. 너 때문에 내 채널 완전 핫해지고 있어. 경진은 태수가 평소 힘들었던 일진들을 막아줘서 고맙고 태수는 서울과 서울 문화를 알려주는 경진이 고맙게 느껴졌죠. 둘은 좀 더 가까운 친구 사이로 발전합니다. 너네 집 가서 촬영해도 돼? 그럼 당연히 그래도 돼. 그 누구도 우리 집에 데리고 오지 마. 우리 사이도 알리지 마. 알았어? 다음에 언젠간 꼭 초대할게. 야 민혁아, 응? 이거 봐봐. 쉬고 있던 민혁은 좀 뭐야? 전에 있었던 일이 유튜브에 올라간 걸 보게 되는데 이거 찍은 놈 누구냐? 경진이! 어이가 그래? 없어 경진은 그래. 치러 가죠. 경진이가 몸이 좀 아프다고 해서 며칠 학교에 못 나올 것 같으니까. 다음날 태수는 경진의 소식에 찾아가던 중 미란을 만나게 한장. 되고 미란은 마치 기다렸다는 듯이 태수를 알고 싶어하는 뉘앙스였는데 가는 방법을 모르는 태수의 말에 같이 가보기로 합니다. 이거 내면 되는 거 아니야? 그렇게 신기해? 응. 서울 와서 이런 거 다 처음 해봐. 맞다. 생활기록부 주소를 봤는데 은정이랑 주소가 같더라. 그 은정이는 친척집에서 지낸다고. 은정이랑 친척이지? 거짓말 못하는 게 은정이랑 똑같네. 친척 맞네 뭐. 태수는 신신당부한 은정에게 걸릴까봐 비밀로 해달라고 하고 뭐? 이성에게 느껴보는 설렘도 처음이라 떨렸죠. 은정도 태수의 정보를 알게 된 후 일단 친하게 지내보기로 합니다. 아우 상처 봐봐. 많이 다친 것 같네. 넘어져서 다친 거야. 정말 넘어져서 다친 거 맞아? 누구한테 맞은 거 같은데? 민혁을 의심한 태수는 진짜... 일진들을 불러 확인하는데요. 민혁도 예상했다는 듯이 더 강하게 도발하죠. 야, 내가 경진이 친구라고. 내가 진짜 못된 거 보여줄까? 시작하자. 자신의 첫 친구를 건드린 민혁의 태도에 더 이상은 참을 수 없었죠. 이번에는 사람을 때리지 말라는 할아버지의 말씀으로 참아왔는데 지금은 쿵우란 뭔지 제대로 보여줍니다. 그러나 이 모습을 선생님이 보게 되고 태수야! 이건 학생이 아니라 이건 깡패네 깡패! 정학이든 태학이든 벌내려 주세요. 아니면 경찰에 신고할 겁니다. 되려 가해자로 몰리게 돼 심각한 상황이 됐지만 익성은 잘못한 건 잠시 접어두고 아버지 얘기를 해주게 되죠. 아버지가 어떤 일을 했던 사람인지 알겠니? 꽤나 주목받는 격투기 선수였어.
네가 유치원에 들어갈 무렵 두 분이 갑자기 사고로 돌아가셨어. 그때 충격으로 할아버지가 너를 데리고 도망다니신 거고. 어린 시절 익성과 아버지는 사고를 많이 쳤는데 운동을 시작한 후 변화된 삶을 살았다며 할아버지가 쿵우를 가르친 것도 바른 길로 가길 바라서 그랬다고 하죠. 태수가 헛되이 주먹을 휘둘렀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그렇기 때문에 익성은 태수를 믿어줍니다. 선배님? 오랜만이다. 태수는 아버지의 과거를 더 궁금해하자 익성을 따라와 한 체육관에 오게 됐는데요. 익성과 아버지가 훈련했던 이해하죠. 체육관이었죠. 아니 근데 저 친구 누구예요? 태수야, 이리 와봐. 익현 형님 아들? 아버지에 대해서 궁금해서. 대단했지, 익현 형님. 쿵푸면 쿵푸, 격투기면 격투기. 살아계셨다면 전설이 되셨을 거야. 그러면서 익성은 여기서 훈련하라며 자리를 마련해주죠. 당연하죠. 아 맞다, 선배에게 꼭 소개해주고 싶은 놈이 하나 있는데. 관장은 익성에게 격투기 에이스가 있다며 얘기해주는데 형! 그 에이스는 민혁의 친형 민중이었습니다. 몰라. 형이 복수해줘. 동생 맞았으니까 그 정도는 해줄 수 있지. 그러면서 민혁은 무술을 배운 사람이 치사하게 사람을 때렸다며 얘기하고 그 말에 민중은 참으려다가 무도인이 선을 넘어서 가만히 있을 수 없었죠. 형! 반에도 전부가 다 알아. 너 잘못한 거 하나도 없어. 다음날 태수의 편들이 모여 고민을 나누는데요. 궁금한 게 있는데 둘은 무슨 관계야? 가끔 같이 학교도 등교하고 학교하는 거 봤어. 갑자기 태수와 은정으로 주제가 바뀌게 되고 도로. 오케이 알았어. 친척이야. 내가 근무실에서 선생님들이 얘기하는 거 들었어. 미란을 통해 들어. 시원하게 털어놓게 됩니다. 민중이 왔다. 뭐 민중이 형이 왔다고? 민중이요? 민혁이네 형. 최연소 TFC 아마추어 대회 탑10 안에 드는 이정 격투기 선수. 흐름은 다시 민중에게로 쏠리게 되고 서로는 기를 느껴보죠. 네가 비겁하게 먼저 공격했니? 비겁한 건 민혁이에요. 태수는 혼자 싸우고 민혁이는 떼거리로 덤볐어요. 태수는 그런 적 없어요. 민혁이가 먼저 우리 반 아이들 괴롭혔단 말이에요. 여러 증언을 통해 민중도 다시 생각하게 되는데요. 잠깐 사이에 서로는 눈빛만으로 전투력 측정을 하게 됩니다. 쿵우를 배웠다고? 원표를 좋아하다 보니까. 난 이소룡을 존경했어. 민중은 태수의 태도와 실력에 비겁할 일은 없었겠다 생각하고 다음에 아니요. 스파링을 해보고 싶다며 제안한 후 일단락되죠. 진짜 이렇게 맛있는 건 처음 먹어봐. 근데 경진이는 학교에 언제 오나? 병문안 같이 갈까? 얘가 너 좋아하나 보다. 야 아니라고. 나는 다시 평화가 찾아온 학교 생활에 태수는 미란이 보이기 시작했는데요. 태수는 그저 보는 그래. 것만으로도 너무 좋았어. 알았어. 엄마 아빠! 태수가 미란이를 너무 사랑한대! 아, 무슨 소리 아니라니까! 평화도 잠시 할아버지가 소식을 듣자 오게 됐고 짐은 다 싸놨으니 내일 첫차로 바로 내려가자. 싸움을 안 한다는 조건으로 왔는데 지키지 못해서 학교 생활도 끝이었죠. 벌은 받아야 하니까. 금강불기 알지? 시시! 물 흘리면 한 시간 더 할 줄 알아! 어? 태수가 벌을 받는 동안 은정은 도움을 요청하고 태수가 싸운 건 맞지만 친구를 돕기 위해서 그런 겁니다. 진짜예요. 태수는 잘못 없습니다. 학교 계속 다니게 해주세요, 할아버지. 미랑 경진까지 합세해 오히려 괴롭힘을 도와준 정당한 싸움이었다고 설명하죠. 그러나 할아버지에게는 결과만 중요했는데요. 제 동생 민혁이 녀석이 애들을 괴롭히다가 태수한테 혼쭐이 났는데 그 다음 민중도 찾아와 태수에게 오해했던 부분을 정중히 사과하게 되고 같은 무도인으로서 꼭 대련을 해보고 싶습니다. 참 좋은 스승님 밑에서 인성을 비롯해 많은 걸 배우고 있다는 것에 감탄했습니다. 김관장이 가르친다는 친구, 너 맞지? 좋다! 너 이놈하고 대련해서 이기면 집에 가는 거 모르다. 할아버지는 같은 무도인인 민중의 말에 화가 풀려 제안을 하죠. 며칠 뒤 학교의 징계 결과가 나오게 되고 봉사활동을 하게 된 태수는 미란과 조금 더 가까워지게 되는데요. 내가 도와주면 더 빨리 끝나잖아. 반장이 안 도와줘도 되는데. 미란이라고 불러도 돼.
미라는 원표 영화 영화를 재밌더라. 보고 태수와 닮았다는 말도 해주며 그치. 좋은 인연을 이어가기로 하죠. 준비됐지? 준비된 태수와 민종은 약속대로 대련을 하기로 했고 민종은 다음 시합을 위한 기술 연마로 태수는 서울을 남기 위해 최선을 다했다. 결국 무승부가 나며 훈훈하게 마무리가 됐죠. 영화 인싸였습니다.